워싱턴 오늘의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는 11월 미 대선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던지며 대선 패배 시 불복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친정인 공화당이 역풍을 우려해 수습에 나서고 백악관 대변인까지 대선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입에서는 이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승리할 때에만 대선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우리는 우편 투표 용지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것은 완전한 대사기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어 한 지역의 쓰레기통에서 8장의 우편 투표 용지를 찾아내고 강에서 많은 용지를 발견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한 뒤 해당 투표 용지는 자신을 찍은 표였다는 식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11월 대선 이후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야 할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는 개표 결과가 패배로 나올 경우 소송전을 불사하며 불복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상원은 이날 평화로운 권력 이양 지지를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케일리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맥커네니 대변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때만 결과가 합법적이냐는 후속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은 채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최정화입니다.